조금 저어 주셔야 돼요. 왜냐면 팥이 앙금이라 늘어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농도도 좋아요. 뿔뚝뿔뚝뿔뚝 지금 잘 끓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얌얌튜브입니다. 오늘은 팥죽을 끓여보겠습니다. 네, 오늘 팥죽은요, 붉은 팥으로 준비해 주세요.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아, 오늘 팥죽은 붉은 팥 2컵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냄비에 이제 팥을 안쳐 보겠습니다. 네, 냄비에 팥이 이렇게 잠길 정도로만 우선 안쳐 주세요. 그리고 먼저 팥을 살짝만 끓여 주세요. 그래야만 팥의 쓴맛을 제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불을 켜주세요. 이제 불을 켜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르르 끓으면은 그때 이 끓은 물은 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팥을 삶아 먹겠습니다. 예, 뚜껑을 닫겠습니다. 네, 지금 끓고 있거든요. 예, 불을 꺼주세요. 그리고 팥을 삶은 물을 이제 버려주세요. 예, 그 체에다 물을 받쳐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쓴물을 버려주셔야 돼요. 팥에 쓴물을 버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팥을 이제 삶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다 이제 물을 넣어주세요. 물을 충분하게 넣어주세요. 그래서 한 40분 정도 푹 이제 삶아주세요, 팥을. 네, 불을 켜겠습니다. 네, 이제 팥을 푹 삶겠습니다. 뚜껑 닫고 푹 삶아주세요. 팥죽에 들어갈 쌀은 한컵 불려서 준비해 주세요. 네, 이어서 새알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찹쌀입니다. 찹쌀은 익반죽 할 거예요. 여기에 약간의 소금 좀 넣어주세요. 뜨거운 물을 부어가면서 반죽하세요. 네, 찹쌀가루는 습식으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새알심을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런 다음에 만들어서 전분가루를 묻혀 주세요. 전분가루를 묻혀서 팥죽을 끓일 때덜 퍼지고 드실 때 굉장히 쫄깃쫄깃해져요. 그래서 저의 팁이랍니다. 그러니까 꼭 새알심 만들어서 전분가루 꼭 묻혀서 팥죽 끓일 때 넣어 주세요. 크게 드실 분들은 크게 하시고, 근데 새알심은 좀 잘게 하는 게또 좋아요. 너무 크면 드실 때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한 입에 쏙 들어가게끔 자그마하게 해서, 그래서 전분가루 꼭 묻혀서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팥죽에 새알심이 시간이 지나면 좀 퍼져요. 그래서 전분가루 묻혀서 꼭 넣어서 쫄깃쫄깃하게 맛있게 드세요. 예, 이렇게 만들어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다 삶아진 것 같아요. 이제 불을 꺼주세요. 그리고 이제 팥을 걸르겠습니다. 예, 체에다가 좀 걸러주세요. 이제 믹서기로 갈을 거예요. 전에는 체에다가 팥을 으깨가지고 팥 앙금을 만들었는데,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믹서기에 갈아 놓겠습니다. 네, 삶은 팥을 믹서기에 넣겠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팥 삶은 물 넣고 갈아 보겠습니다. 네, 이제 갈아 보겠습니다. 네, 아까 팥 삶아 놓은 물, 예, 보여주세요. 예, 불 켜주세요. 그리고 아까 불려 놓은 쌀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죽을 씁니다. 처음엔 좀 저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뚜껑 닫고 끓이다가 갈아 놓은 팥을 앙금을 넣어가면서 이제 죽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팥죽을 써야 맛있어요. 예, 이제 뚜껑을 닫겠습니다. 이제 쌀이 이제 퍼지면 갈아 놓은 앙금을 이제 넣어주세요.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끓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맛있는 이제 팥죽이 완성이 돼갑니다. 불려놓은 쌀이기 때문에 금방 퍼져요. 이제 앙금을 넣었을 때는 계속 저어주셔야 돼요. 앙금이 탈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쌀이 들어갔을 때는 이게 눌러붙지 않습니다.
예, 앙금을 좀 넣어가면서 이제 써주세요. 농도를 봐가면서 예, 앙금을 넣어주세요. 다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바글바글 이제 끓여주세요. 처음이 어렵지 이렇게 배워놓으시면 나중에 또 쉬운 방법으로 또 해서 드실 수 있어요. 바르게 처음부터 정석으로 배워놓으시면 좋아요. 그런 다음에 새롭게 간편한 방법으로 하시다가 또 습득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처음부터 정석으로 배워놓으시면 좋습니다. 음식이라는 게 그래요. 이제 저어가면서 끓여주세요. 네, 이제 전분가루를 입힌 새하심을 넣겠습니다. 하나씩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래야 불지 않고 쫀득쫀득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새하심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금 좀 넣겠습니다. 네, 소금. 네, 이렇게 해서 저어주세요. 조금 저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팥이 앙금이라 늘어붙을 수가 있어요. 아주 농도도 좋아요. 뿔뚝뿔뚝뿔뚝 지금 잘 끓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불을 꺼주세요. 다가오는 동짓날 동짓팥죽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